15일 오후 4시 5분 방송되는 MBC 음악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서 가왕 밥로스가 두 번째 방어전을 치른다. 제작진에 따르면 이날 가왕 결정전에 오른 두 복면 가수는 밥로스에게 두 번 해봤으니까 이제 그만 내려와도 될 것 같다. 내가 그 자리에 좀 안 보겠다는 말로 도발했다. 이에 밥로스는 마음이 참 씁쓸하다. 청중들이 복면 가수들 노래에 푹 빠져있는 모습에 당황했다. 라고 위축된 모습을 보이다도 나도 좋은 노래를 준비했다. 며 의지를 내비쳤다. 밥로스의 3연승 도전기가 이번 주 복면가왕에서 펼쳐진다.